워싱턴으로 연결을 해서 김동석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대표님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워싱턴입니다. 제가 좀 무식한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 워싱턴 DC의 DC가 뭔가요?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DC가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라고 해서 미국의 수도라고 얘기하는 콜롬비아요? 겁니다. 그래서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맨 처음에 연방 정부를 세우자라고 합의할 때에 만들어 놓은 수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50개 주하고 별도로 특별 행정 구역입니다. 여기에 백악관이 있고 의회가 있잖아요. 이 디스트릭 DC 시장 통제하에 있습니다. 올 1월 달, 1년 전이죠. 그 의회 난동 사건 났을 때에 그 DC 경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주변 메릴랜드라든지 버지니아 방위군들을 요청했는데 그게 그 트럼프의 방해 공작으로 늦게 왔기 때문에 어떻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그 DC라는 지역은 특별 행정구역으로서 미국의 수도를 얘기하는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 이거를 대표하는 연방 보링 자격은 없지만은 델리게이시라고 해서 연방의회에 한 명의 의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그래서 DC라고 합니다. 야, 이게 대본에 없었던 건데, 그냥 그러니까 직속으로, 이거 모르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너무 아니 상세하게. 뜬금없는 질문 같은데 되게 그 오늘 내용에 꼭 필요한 첫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자 우리 대표님 제가 이제 주사님 앞에 시간을 좀 많이 써서 대표님과 나눌 얘기가 맞는 관계로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릴게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관심인 게그 BBB 있잖아요.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조 맨친 의원이 지금 현재 반대를 하고 있다고 이제 저희도 뉴스를 통해 알고 있는데 요분이 왜 반대를 하시는지 요분의 백그라운드랑 좀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를 좀 워싱턴 DC 의회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은 왜 반대를 하는지라는 거는 이미 뭐다 눈치를 채는 거죠. 미국의 정치인들은 자기의 이념이나 정치 철학을 우선하는 게 자기가 대표하는 지역구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현안에 집중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지역 현안을 앞서는 당론은 없다. 아무리 당이 중요하고 당에 소속한다 하더라도 이번 내 선거에 지금 내 지역구에 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이거다라고 하면은 당에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불문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선출직에 나오는 특히 연방 의원들은 중앙당의 무슨 통제력이나 감독 이게 굉장히 약해요. 한국하고 다르죠. 그야말로 그래스루트죠. 자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 입장과 형편에 맞추는 게 거의 불문율입니다. 조 맨친이 미국 민주당 소속이지만은 민주당에서 가장 공화당 같은 무늬만 민주당, 빛깔만 민주당 의원이라는 거는 이미 그분이 한 11년째 상원의원인데 11년 동안 뭐 거의 다 웬만한 사람들 알아왔죠. 이분이요. 웨스트버지니아의 상원의원입니다. 웨스트버지니아의 연방급 의원의 선출직이 주지사를 포함해 가지고서 6명이죠. 3명의 하원의원과 2명의 상원의원과 주지사 1명. 주지사는 이제 연방급으로 치면은 조맨친만 빼놓고 다 공화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맨친이 대표하는 웨스트버지니아라는 그 주를 놓고 볼때 조맨친이 공화당 같은 민주당원이라는 건 이미 알려져 있고 특히 이분은 이렇게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프로젝트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수록 이분의 2024년의 선거입니다. 자기 지역의 인기는 치솟고 선거는 걱정 없이 지역 기반이 탄탄해지는 이런 이제 형편에 가기 때문에 이분이 끝에 가서는 꼭뭐 백악관에서 밥도 먹고 바이든이 제일 공을 들이고 그야말로 미국의 그 많은 뉴스 채널에서 올한해 동안 뉴스 시작할 때는 여러분 오늘도 또 좋습니다. 바이든이 아니라 맨친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오프닝 멘트가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옥상호, 조맨친 이분의 정치 활동은 전적으로 첫 번째는 그분의 지역구 주민들 표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정부가 같은 당이지만은 내놓는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반대 목소리 낸 원인이 이거고 또 한 가지는 이분 자체의 이념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측면에 감세의 입장에 서고 일반적인 사회 가치 이슈에 있어서도 낙태라든지 동성결혼이라든지 총기 규제라든지 이런 모든 면들을 갖다가 소속은 민주당이지만 계속해서 공화당 쪽 이슈에 동의해온 분입니다.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 하나를 빼오겠다라는 작정을 하고 이분한테 세 번이나 장관직을 오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민주당 소속이면서 이렇게 의정 활동하는 게 훨씬 지역구에 좀 유리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 조면친이 누군가 왜 반대하는가의 보충 설명으로다가는 이분이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 50대 50명 대 50명입니다. 그러니까 동률입니다. 다수당이지만은 부통령이 상원의장이 되기 때문에 한 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그러지 조맨친 한 사람이 반대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형편에 온 거죠. 이분이 2010년에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상원의원 전에는 두 번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를 지내죠. 제가 늘 의회에 있는데 의회에서 일반 매체 미디어 사람들이 이분 취재하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아마 535명 의원들 중에 키가 제일 클지 몰라요. 19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도 제일 키 큰 사람 찾아가면 조맨친인데 네. 이분 전임이 미국 상원에서 가장 오랫동안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94살인가로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까지 현직을 유지한 분인데 이게 로버트 버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웨스트 버지니아가 얼마나 컨서버티브 보수 지역이었나 하면 이분이 왜 그 맨친의 전임 상원의원이 60년 상원의원을 했는데 그분이 왜 60년을 할 수 있었나 하면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그 아주 이름난 소수계 유색 인종들을 테러하고 잡아 죽이는 그 흉악한 인종 범죄 집단이 KKK단의 웨스트 버지니아 지부장을 하는 그런 대표격으로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상원의원이 된 분이 로버트 버드라는 분이에요. 그분의 후임입니다. 2010년, 60년. 그러니까 그분이 민주당이었는데 그분의 자리를 이어가지고 그런 스타일의 정치를 계속해오는 이런 조맨친. 여러분 이게요. BBB 법안에 반대를 하고서 새해는 어떻게 될까. 내년도 더구나 선거기 때문에 조맨친 의원의 이런 의정활동의 그런 모습이 새해에도 이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 제가 오늘 우리 작가 좀 혼내야 되는데 오타를 했어요. BBB 법안은 빌드백 배러인데 빌드 바흐 배러라고 적어놨어요. 끝내고 혼내줘야 되신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 BBB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맨친 의원이 반대하면서 이게 통과가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논지인데 이 BBB 법안을 조맨친 의원이 왜 반대하고 있고 앞으로 이 법안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까지도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BBB, 빌드백 배러라는 법안이라는 게 어떤 건가라는 걸 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굉장히 이상한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말 대통령이 됐는데 지난 2월 달에 1조 2천억 달러를 긴급하게 코로나 구제 법안으로다가 그 돈을 예산을 법안을 만들어서 이미 구제 법안으로 했습니다. 그거가 포함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프로젝트 법안이 있습니다. 내년 국가 예산 말고 특별하게 만든 법안이 그냥 국가
사해 기간 산업 확충 재건을 위한 인프라 법안이라고 크게 나왔었습니다. 예. 그 인프라 법안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를 이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좌플레인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순수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안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도로나 교통이나 정보통신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을 그 국가기관 인프라 구축 발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법안을 따로 해서 그건 지난 11월 달에 그것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빌드백 배러라는 BBB 법안입니다. 이거는 인프라긴 인프라지만은 사회 안전망 구축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 복지, 그 사회 지원, 빈곤층 지원, 육아, 교육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건강, 의료보험 이런 것들에 대한 복지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공화당은 무조건 여기에 동의하지 않죠. 조맨친 의원이 국가 재정을 허약하게 만든다는 이유를 가지고서 이거를 처음서부터 동의하지 않았었습니다. 맨친뿐만 아니라 시네바 의원이라고 두 분이 이거를 반대하고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원래는 3조 5천억 불이었는데 조맨친이를 위해 가지고서 이거를 1.75억 불로 1조 7,500억 불로 다 줄여서 지금 하원에서 지난 땡스기빙 지나자마자 이거를 합의해가지고 하원에서 땡스기빙 직전에 통과를 시키고 이제 상원만 남겨놨었죠.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면은 땡스기빙 연휴 휴해 때에 바이든 대통령이 조맨친을 데려다가 이 빌드백 배러 이게 꼭 통과가 돼야만 미국의 이 경제를 되살리고 미국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거를 밥을 사주면서 두 번이나 개별적으로 만나서 거의 확답을 받았다 그러다 그 이틀 후에 얼마 안 됐습니다. 팍스뉴스에 나와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이 법안에 대해서 노 이렇게 하고서 그냥 자기 지역구로 가버려가지고서 완전히 이제 틀어졌다 이렇게 이제 지금 언론들은 얘기해가지고서 조미친을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을 반대하는 걸 놓고 어떻게 이 법안을 나가지 않거나 이렇게 전망하는 이런 법안이 이제 이 BBB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BB 법안에 관해서 조맨친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것은 첫째는 국가 재정 약화, 두 번째는 지금 계속 우려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해서 부채질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에서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은 그 통과될 거라고 보시나요? 안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 정도 되면 이게 이제 전망을 사실 미국 워싱턴 DC 정치권을 지금 무슨 전례라든지 지금 상황을 전제로 해서 뭐를 예단하거나 예측하거나 전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너무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워싱턴 내부는 모든 정치권의 시선은 내년도 중간선거에 가 있습니다. 내 지역구, 내년도 중간선거는 연방의원들을 크게 바꾸는 선거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졌기 때문에 앞으로 연방의회에 상정된 이런 중요한 법안들을 어떻게 이게 얼룩질지 굉장히 럭비공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법안이 작동하는 걸 볼 때에는 아마 그래도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 의제를 올려서 투표를 하면은 반대의 입장을 쓸 게 조맨친이기 때문에 조맨친 의원이 지금 뉴스에 초점이 되지 이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의원들이 좀 있습니다. 상하원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저도 동의하는데 아마 새해가 들었으면은 민주당에서 BBB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의원들끼리 만나서 조맨친까지 설득을 하고 돌파를 할 수 있는 상원 버전의 BBB 법안을 조금 예산을 낮추든지 아니면은 민주당의 좌측 의원들, 버니 샌더스로 대변하는 좌측 의원들을 더 설득해서 약간 수위를 낮춰가지고
어떻든 1월 내로다가는 BBB 법안을 통과시킬 정도로 상원 통과 BBB 법안 버전을 다시 만들어서 상정시켜서 처리할 것 같은 게 현실적인 전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그 내년도 중간선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저희가 뉴스로 계속 듣기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많이 하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중간선거도 민주당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좀 있고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하원에서는 다수당이고 민주당이 상원에서는 반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중간선거 하면서 이러한 그 하원에서의 우위도 바뀔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요? 우선 결론부터 제가 좀 예측을 하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바이든 정부 민주당이 중간선거에 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언급이 여러분 내년도 미터미 일렉션은 중간선거는 10년마다 실시하는 센서스, 인구조사, 인구의 이동이나 증가 결론을 가지고서 실시되는 첫 번째 선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하원을 놓고 볼 때에는 하원 의원들의 아마 게리맨더링이라는 게 뭔지 아실 거예요. 예. 인구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이 결정권자로 가지고 있는 각 주의 다수당을 갖고 있는 주의회 다수당이 갖고 있는 당에서는 그 인구조사를 가지고 다시 디스트릭을 조정합니다. 리디스트릭 한다 그럽니다. 선거구 재조정에서 인구조사 결과를 가지고 하원석을 재조정하는데 민주당이 절대 불리하게 재조정이 이미 됐어요. 이게 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상원은 각 주가 나라잖아요. 50개 주. 그래 이게 연방합중국인데 각 주를 대표하는 게 상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하원 정치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데 이 435명의 하원 의석을 인구조사 결과로 다 재조정을 한 결과를 나와놓고 볼 때에 텍사스는 공화당 주잖아요. 텍사스는 하원 의석 인구가 늘어서 2개가 늘었어요. 그리고 한 석씩 늘은 주가 7개가 되는데 7개 주가 다 공화당 지역이 늘었어요. 공화당 쪽으로 인구 이동이 많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한 석씩 줄은 주가 또 6개인가 7개 되는데 이게 다 민주당 주가 한 석씩 줄었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한 8개 내지 9석에서 공화당이 우선 점유하고 나가는데 9개 석이 공화당이 늘어나면 민주당은 9개 석이 줄잖아요. 그럼 18석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쪽에서 줄고 한쪽에 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큰 변수고 두 번째는 작년 바이든 대통령이 운이 좋아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설명드렸듯이 만일에 우편투표가 아니었었으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팬데믹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각 주에서 작년도 선거는 거의 다 우편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투표율이고 그 다음에 유권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연방법은 지금 그래서 민주당은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올 초서부터 개원이 되자마자 HR 하원의 법 개정에 HR1, 넘버원이 선거법 개정이었어요. 선거 편의법입니다. 흑인이라든지 애시안이라든지 남미계들이 쉽게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선거 유리한 선거 유리법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것도 역시 조매친 시네마, 이 필리버스터에 묶여가지고 괜히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상원이 발목 잡고 안 됐어요. 그러면 내년도 선거에 각 주가 치르는 선거는 연방법이 안 되니까 주선거법으로 치르게 됩니다. 그 주선거법을 주로 가보면은 각 주는 거의 다수가 공화당이 점유하기 때문에
주하원, 주상원에서 만들어진 그 주의 선거 제한법을 만듭니다. 굉장히 유명한 뉴스가 그 플로리다나 텍사스 같은 데서는 공화당이 주의회를 점유하기 때문에 선거 제한법을 가지고 다시 이 유권자 등록도 제한시키고 선거할 때 아이들을 갖고 가야 신분을 확인하고 선거하고 이러면은 공화당 지지층들은 선거하기 어려워지죠. 이런 두 가지 변수 때문에 내년도 중간선거에서는 지금 공화당은 자신하는 게 우리는 지금보다 45석을 더 얻을 수 있다가 지금 주장이고 민주당은 우리의 목표는 25석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2008년도에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 이기고 2009년에 취임했다가 2010년도 중간선거 때에 민주당 오바마 정당이 폭망을 합니다. 60석을 잃잖아요. 어쩌면은 내년도 그렇게 왕창 바이든 민주당이 하원에서는 지게 되고 상원은 내년도 중간선거가 100명 중에 34명이 선거를 치릅니다. 임기가 끝나는 상원이요. 말씀드린 하원은 2년 임기니까 전체가 선거를 하게 되고 상원 34명 중에 민주당이 좀 유리한 거는 민주당은 14석만 선거를 치릅니다. 임기가. 공화당은 20석이 선거를 치르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 상원 선거는 민주당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아주 민주당이 유리하게 전망을 하면은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게 민주당의 그 목표죠. 50이죠. 사실은 지금 공화당이 상원은 50명이고 민주당이 48명이에요. 2명이 무소속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모든 이슈에 투표를 할 때 무소속이 민주당 쪽에 진보 표를 갖고 가기 때문에 50대 50이고 동률입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상원의장이니까 부통령이 거기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수당이라고 하는 거죠. 내년도 중간선거 상원은 지금 민주당의 이러한 상황을 유지하는 거고 하원은 꽤 크게 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중간선거에는 정말로 큰 차이로 여소야대의 형국이 되는 게 워싱턴 DC일 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가 있던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 선거에 나오거나 아니면 하원 의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가처럼 얘기하는 이 전문가들도 많고요. 점점 갈수록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1월 6일 의회 난동 사태 이후로 1월 20일 백악관을 트럼프가 떠났어요. 플로리다 자기 리조트로 갔어요. 그거 핵무기 들고 갔잖아요. 그렇지. 열흘 뒤에 지금 공화당의 넘버원인 케빈 메카시가 맞습니다. 예, 핵가방을 갖고 갔기 때문에 그 가방을 가지러 이 대통령 전용기가 또 한 번 갔다 옵니다. 예. 이 취임식 트럼프가 플로리다로 워싱턴에서 플로리다로 간 다음에 열흘 만에 트럼프가 없는 공화당의 1인자인 지금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케빈 메카시가 플로리다에 가서 트럼프하고서 합의를 봤어요. 당신이나 나나 잘 맞지는 않지만은 살아남으려면 내년도 2022년 중간선거에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좀 비판하고 어떻다 한들에도 참고서 이기는 선거 전략을 하자라는 데 의기투합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거를 가지고서 만 1년 동안 트럼프와 공화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 준비를 해왔습니다. 결론은 지난 11월 달에 내년도 중간선거에 향방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선거라고 해가지고 버지니아 주지사하고 뉴저지 주지사 선거를 했어요. 둘 다 공화당이 크게 이겼습니다. 버지니아는 이미 바이든이 이겼고 오바마가 이겼고 이렇게 이겼던 공화당 주에서 민주당 주로 돌아섰던 주인데도 불구하고 공화당 후보가 이겼어요. 버지니아 주지사 한 달 전에 출마했던 분이
약간 트럼프를 비판하는 측에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트럼프가 잘 견디면서 선거를 이겼습니다. 뉴저지주는 더합니다. 뉴욕 도시권이기 때문에 민주당 주라고 이미 얘기가 돼 있는데 한인연방을 앤디 김이 이 공화당 지역 100년을 이긴 지역입니다. 민주당 바람이 확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공화당이 선거운동을 잘 해놨는지 1년 동안 떨어질 뻔했어요. 민주당 주지사가 겨우 됐습니다. 이러한 선거 전략으로 가면서 백악관에 트럼프가 있을 때는 여러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보이기나 했죠. 지금은 공화당이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스윙 스테이트의 경합 지역에서 이 케빈 메카시와 지금 공화당의 전통 엘리트들하고 새로 나타난 트럼프 세력하고 얼마나 협력을 잘해서 중간선거 전략을 잘 짰는지 이런 선거판도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전망하는 게 전문가들 얘기예요. 이렇게 볼 때는 트럼프의 영향력은 정치권을 떠난 것 같지만 은퇴를 한것 같지만 점점 영향력이 세지죠. 트럼프 며느리가 노스캐롤라이나의 상원의원에 나온다고 지금 세지잖아요. 이렇게 볼 때에는 하원의장이 트럼프가 되든 어떻든 내년도 하원의장은 공화당이 가져갑니다. 케빈 메카시가 되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인데 그 가운데서 트럼프 영향력이 세지면 그거 내가 할 거다. 그러면 트럼프가 한다는 거를 말릴 사람이 없다. 그러면 뭐 내년도 트럼프가 하원의장이 되는 거는 뭐될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거죠. 예, 아 오늘 그 워싱턴의 생생한 그 소식들을 전해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 BBB 법안의 미래부터 또 내년도 중간 선거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거 말고 그 위에 조금 더 중요하게 될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 이런 거 조금 뭐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대기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이 방송에서요. 한 40분 방송을 들으면서, 그 앞에 나오신 분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잖아요. 앞 패널 분이 나와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미국 얘기가 거의 대부분일 만큼, 미국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열을 올리는 겁니다. 뭐가 어렵나 하면, 총체적으로 어려워졌어요, 미국이. 미국의 흐름을 볼 때요, 지금은, 여러분, 미국이 어려울 때는 사회고, 문화, 학문이고, 여론이고, 특히 경제는 다 정치권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이런 유튜버들, 특히 월스트리트에 집중한 유튜버들도 점점 더 워싱턴의 흐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워싱턴 전문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시겠지만은 거대 플랫폼을 가지고서 미국만의 세계 경제권을 갖다가 지배해 나가는 빅테크라 그러잖아요. 예. 거대 테크놀로지 이 기업들에 이거가 지배 구조가 커지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거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제한하고 규제하는 이런 법안이 나오니까 이 회사들이 깨갱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큰 뉴스가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미국 관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너무 큰데 그것도 내년 중간 선거에 굉장히 크게 달려 있죠. 미중 관계라든지 빅테크에 대한 규제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 현상에 대해서 이 연방 은행의 금리라든지 이런 모든 게 정치권의 논의에 의해서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습니다. 미국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이 사회 구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난 1월 6일 날 의회를 공격했던 어마어마하게 많은 평소에 워싱턴 DC에 오셔가지고 연방의사당을 가려면 출입이 이 시큐리티 체크업이요. 검사, 몸 검색하는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옆에는 잘 가지도 못해요. 이 검색이 강하고 이 경찰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보셨다시피 일반 시민들이 무작정 쳐들어가서 벽을 로프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창문을 깨고 안에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서 총질을 해요. 그분들 처벌을 못합니다, 미국이. 수사를 해서 다 잡아보니까 이분들이 무슨 범죄자가 아니에요. 평소에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미국을 위해서 봉사하는 서민들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백인들이 주도해 오던 미국의 이 흐름이 주도권을 뺏겨나가고 있는 미국 시민들 절반가량의 정치권에 대한 항변이고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지금의 미국의 상황을 작년도 선거, 내년도 중간선거, 내년도 중간선거의 기반을 가지고 2024년 백악관 선거, 대통령 선거 이 기간을 무슨 잠깐 혼란났다고 보는 게 아니라요. 1860년대 가졌던 연방정부의 역할과 노예제도를 가지고 미국이 절반끼리 붙었던 남북전쟁 있잖아요. 그래서 내란, 내전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월스트리트, 세계 경제, 미중 관계, 거대 플랫폼을 갖고 있는 빅테크, 여기에 대한 내년 미국 중간선거를 갖는 영향이라는 건 굉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식 투자가들이라든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의 변동이라든지요. 예. 그리고 미국의 경기 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 가지고서 그 민감하시는 분들은 점점 더 아마 내년도 미국 중간 선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거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1월 개원이 내년 1월 첫 의회 개원이 지난 한 40년 동안 1월 첫 주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각 지역에서 지역구를 잘 살피고 오라고 해서 1월 둘째 주에 개원을 합니다. 1월 둘째 주 개원식을 하면서, 예, 개원식을 하면서 각종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일정이라든지, 예, 굉장히 큰 정치 이벤트들이 의사당에서 많아질 거다. 특히 금융위원회, 그 다음에 이런 법사위원회에서 갖는 대기업들 규제하는 거. 왜냐하면 그 서민들, 지역구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빅테크가 스몰 비즈니스들을 다 죽이고 있다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규제하는 얘기들이 또 굉장히 큰 초당적으로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자동적으로 워싱턴 DC에 관심이 높아질 거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대표님, 이게 시간이 좀 늦었는데 그래도 시청자 질문이 좀 있어서 하나만 좀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현재 민주당의 핵심 아젠다를 세팅하는 세력이 여전히 버니 샌더스 계열이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든요. 민주당의 정책은 이제 어떤 의원을 중심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나요? 사실 예, 워싱턴 내 비하인드에 그러니까 이 테이블 밑에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점점 갈수록 그런 얘기들대로 되는데 여러분 그거 있죠.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는 민주당이라는 당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중심이 되기에는 바이든 정부의 이념성이라든지 미국의 흐름을 잘 추슬려 나가는 리더십에 잘 맞지 않다라는 이런 평가가 직인 사이에 많습니다. 맞는 것 같고요. 부통령이 흑인입니다. 지금 카멀라 해리스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이유가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 리더십 내에서도 인종 문제라는 게 잔존한다라는 뒷얘기들이 많아요. 카멀라 해리스한테 백악관 안에서 백악관을 주도하는 백인들이 좌불 잘 안 준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과제만 맡기는 거. 뭐 이미그레이션 리폼이라든지 국경 장벽이라든지 바이든 정부 들어와가지고 국경에 장벽을 쌓는 건 많아져요.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아젠다는 사실 민주당의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고 민주당의 지난해 선거를 볼 때에는 버니 샌더스가 중심이었었습니다. 버니 샌더스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 안에 구성되어 있는 정치 세력은 프로그레시브 그룹이라고 해서 아주 진보 의원들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귀에 있겠지만 AOC라든지 이란 오마르라든지 이런 아주 그냥 라이징 스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보인데 오피니언은 리드하고 있지만은 진짜 정치적인 조맨친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의 아젠다가 3개 내지 4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인프라 법안이요. 인프라 법안은 민주당 안에 있는 진보 세력, 백인이 중심이 되는 진보 세력의 아젠다입니다.
지금 이 BBB 법안도 거기에 속하는 거죠. 바이든 정부 민주당의 현안 넘버 원입니다. 넘버 투는 뭐나 하면은 작년도 선거 때에 코로나 감염병만큼이나 무서웠던 게 인종차별 아닙니까? 블랙 라이프스 매러죠. 소셜 저스티스 아젠다입니다. 거기에 직결되는 거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선거법 개정입니다. 블랙들이 남미계가 아시안 민주당 지지 기반들이 편안하게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 편의법. 이거 넘버 투 아젠다입니다. 세 번째는 뭐나 하면은 이미그레이션 리폼입니다. 이건 남미계예요. 민주당의. 선거법에 관한 아젠다는 블랙이고 이미그레이션 리폼은 남미계고요. 첫 번째 인프라 법안은 민주당에 아직 주도하고 있는 백인들이고 이 세 세력이 서로 딴 목소리입니다. 하나로 결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BBB 법안에 반대를 하는 조맨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민주당이지만 니네가 언제 그랬어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 내 진보 세력들을 견제하느라고 해서 아주 옹리를 부리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 거죠. 민주당 안에 내부 결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헤매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서 이 흐름의 정책이나 아젠다나 이런 것들은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나 리사 워렌으로다가 대표되는 이 진보계들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은 정작 이거를 법으로 만들고 표결에 나갈 때에는 공화당이라는 벽이 있고 그 민주당 안에 또 공화당 같은 민주당원들이 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의 초점은 이렇게 우리처럼 권익운동을 하고 정치참여운동을 하고 의회 안에서 맨날 있는 사람들 눈에는 아 민주당이 아직 리더십을 하나로 결집하는데 채비가 안 됐기 때문에 60석이 아니라 단순 과반수로 할 수 있는 아젠다가 많습니다. 이 BBB 법안도 조맨친이라는 사람만 잘 설득을 하면은 공화당이 반대해도 전공법으로 나갈 수 있는 예, 뉴클리어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를 못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민주당의 진보 세력들의 이니셔티브에 아직 문제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 게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아, 네 대표님. 아, 오늘 이렇게 정치권 밑바닥에 있는 테이블 밑에 있는 이야기까지 참 잘 들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또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좋은 얘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